네, 첫 번째 운동은 덤벨을 이용해서 등살을 없애고 등 라인을 예쁘게 만드는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덤벨을 양손에 집으신 상태에서 발을 넓게 말고 골반 넓이로 벌리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그대로 덤벨을 쭉 펴주실 거예요. 자, 이때도 중요한 게 복근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배를 이렇게 내미시면은 허리가 이렇게 말리시거든요. 그래서 배에다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신 상태에서 이대로 자세를 잡으시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뒤로 이렇게 접어주실 거예요. 또 뒤로 접어주시면 뒤에서 보여드리면 뒤로 이렇게 등이 접히시면서 등살이 접히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신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로 등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을 접고 첫 번째로 주의사항은 배에다 기립근에 힘을 주시고 자세를 잡는 거. 두 번째로는 이 손의 힘으로 덤벨을 드시는 게 아니라 팔꿈치에 힘을 주셔서 등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등살을 접는다는 느낌으로 접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벤트 오브 레터럴레이즈라는 동작을 같이 가실 건데요. 이 상태에서 쭉 뻗어주시는 느낌으로 잡으시게 되시면 이 뒤쪽 근육, 이 등하고 이어 어깨와 이어지는 이 뒤쪽 근육에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골반 넓이로 벌리시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그대로 덤벨을 이번에는 손등이 아니라 옆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쭉 뻗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뻗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하시게 되시면 제가 아까 말한 그 근육에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옆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 배에다 힘을 주셔야 된다는 의미인데 이 배에다 힘을 푸시게 되시면 자세가 이렇게 되고요. 배에다 힘을 주시게 되시면 이렇게 되세요. 그래서 배에다 힘을 주시고 그대로 쭉. 이때 천천히 속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전혀 지금 말한 쪽 근육에 자극이 안 오세요. 그래서 천천히 배에다 힘을 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뒤쪽 근육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배에다 힘을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로 천천히 팔을 쭉 뻗으셔서 그 근육근에 자극을 느끼시면서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자극을 느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동작을 이어서 하시는 동작인데요. 제가 먼저 옆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천히 손등을 위로 누신 상태에서 그대로 접고 위로. 그래서 지금 이어서 하시는 동작은 덤벨을 옆으로 놓으신 상태에서 먼저 접고 그대로 옆으로 접고 옆으로 접고 옆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만 한 4세트만 돌아가셔도 뒤쪽 기립근에서부터 엉덩이, 복근, 그리고 등 쪽에 모두 강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한 10개 정도 하시면 뒤태를 완성시키는 이 상체 운동이 완성되세요. 그래서 천천히 이 운동도 복근에 먼저 힘을 주시고 기본 자세를 먼저 잡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자극을 느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운동에 집중하셔서 개수 위주로 그리고 반동 위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반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몸을 느끼시면서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